누구예요? 그날 집에 찾아온 사람이요.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발작을 일으켰다면서요? 우리 회사 영업소 방판 직원 하현주 씨라고 수아 아가씨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야. 막아놓은 아가씨 방을 찾아냈거든. 수아 방을요? 여보세요? 뭐 마실래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. 무슨요. 전무님 전화 받고 얼마나 신났게요. 제 롤모델이시거든요. 아,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봤는데 어쩜 그렇게 인터뷰도 잘하세요? 나 막 떨려서 횡설수설 했을 텐데.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. 아, 바쁠 텐데 본론부터 말할게요. 엄마가 연주 씨한테 실수했다면서요? 아, 엄마 마음이 아픈 분이에요. 좀 집안일이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연주 씨가 이해해주면 고맙겠는데. 걱정 마세요, 전무님. 저 다 잊었으니까. 그렇게 말해주니까 다행이다. 포용력이 좀 넓은 사람 같네요, 연주 씨. 생각이 없는 거죠, 뭘. 아, 우리 엄마 그러는데 단순해서 그렇대요. 얼마나 단순했는지 어릴 때 막 울고 떼쓰다가도 사탕 하나를 입에 물려주면 조용해졌대요. 좀 재밌는 사람 같네, 연주 씨. 성격도 밝고.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? 그날 그 방은 어떻게 찾았어요? 아, 그 방이요? 뭐 그냥 2층에 올라갔다가 얼떨결에. 얼떨결에? 들어가서 우리 엄마 손맛 보고 가면 좋을 텐데. 우리 엄마 시장에서 유명하거든. 다음에요. 어서 들어가요. 네, 그럼. 여보세요? 어머! 어머, 이 새끼! 아니, 시간이 어쩐 일이야? 어? 아니, 어디 앉아봐봐. 미스크림 어떡해. 뭐 하는 사람 어쩐 일로.